자, 얘는 4단원 our responsibility for the environment. 자, 우리의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환경을 위해서 우리의 책임감. 자, 첫 번째부터. Did you hear the news about pollution in China? 자, 너는 들었니? Did로 물어봤으니까 이제 과거지. 그래서 오염에 대한 뉴스를 들었니? 중국에? No, what it is? 그게 뭔데? 근데 scientists have found 1.6 million people in China die every year because of air pollution. 자, 과학자들은 발견했다. 현재 완료 했다 해왔다 한적 있다. 자, 뭐를 이만큼을 발견했어. 자, 지금 대시 생략돼 있고 명사절 그 목적어 자리에 나온 명사절 대시 생략돼 있고 자, 160만 명의 사람들 중국의 사람들이 die 죽는다 매년 because of 뭐 때문에? 아, 공기 오염 때문에. 자, what? That's unbelievable and scary. 자, 뭐라고? 야, 믿을 수가 없고 그리고 무섭다. Is the government doing anything about it? 자, 정부가 is doing 하니까 하고 있는 중이니 진행형으로 물어보고 있고. 자, 어느 것을? 그것에 대한 어느 것을?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공기오염 때문에 열람하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요거를 가리키고 있지. 자, the government is trying to reduce air pollution by adapting. Sorry about that. 이거 어떻게 카톡 소리를 어떻게 하지? 아씨, 나 이거 편집 못하는데. 그냥 넘어가자. 뭐였었지? Adapting green policies. 자, 정부는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 공기 오염을 by ing 하면 뭐뭐 함으로써지. 자, 한 가지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 on ing는 뭐뭐 하자마자 in ing는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할때 이렇게 쓰이니까 잘 봐두고.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여기 지금 adopt 해서 뭐 채택하다, 입양하다, 도입하다, 적용하다 요런 의미고 얘와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가 지금 요 A가 쓰여서 얘는 adapt거든. 그래서 얘는 적응하다야. 적응하다 또는 익숙해지다. 그래서 요거 구별해서 잘 지어서 알아두고. 자, 도입함으로써 뭐를 친환경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공기오염을 줄이려고 노력 중이다. 자, I think that's not good enough. 자, 나는 뭐라고 생각해?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여기서는 good은 뭐 아주 뭐 이런 의미야. 그래서 아주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 Each individual needs to make sure to cut down their electricity consumption and then less coal will be burned. 자, 각자가 뭐할 필요가 있냐면 make sure는 반드시 뭐뭐 하다거든. 또는 확실히 해야 하다. 그래서 cut down 줄일 필요가 있다. 반드시 뭐를 그들의 전기의 소비를. And then 그러면 less coal 그더 적은 양의 그 석탄이 타는 게 아니라 태워져 지는 거니까 be burned 해서 수동태가 쓰인 거고 태워질 것이다. China should be a lesson to us. 중국은 교훈이 되어야 해 우리에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해서 좀 실천을 해서 좀 효과를 좀 봐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다할수할수 있는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중국이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어야 해. 자, I agree. What can we do? 자, 나 동의해.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We should also try to use renewable energy sources like sunlight, wind, and natural heat energy. 자, 우리는 또한 노력해야 한다. 사용하는 것을 노력해야 해. 뭐를? 아, 재생에너지 자원들을. 뭐뭐와 같은 재생에너지 자원들이야? 태양열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자연열 에너지. 여기서 자연열 에너지라는 건뭐 자연적인 열 에너지라는 건 지열을 의미하고 지열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geothermal
에너지, 지오터멀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해. 자,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는 안 나오고 있냐면 수력 얘기는 나오지는 않았어. 즉, 수력은 여기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안 나왔단 이야기야. 이게 왜 문제에서 재생 에너지 뭐 자원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는 요 수력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하이드로 일렉트릭 요거는 안 나왔어. 요거에 대한 거 내용 일치 불일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두고. That's a good idea. 자, 좋은 생각이야. Renewable energy will make our future better. 자, 이 재생 에너지가 만들어 줄 거다. 우리의 미래를 better, 더 좋게 만들어 줄 거다. 자, 요런 내용이었고. 자, 그다음 두 번째는, 자, 요거 하나 아주 핵심 문장인 것 같아서, 이거 물론 내가 만들어 놓은 문장이긴 하지만 요거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봐둬. 즉, the global warming, 그 이제 그 지구 온난화가 is causing, 야기하고 있어 많은 섬들이 뭐 하도록, in danger 하면 위험에 처한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위험에 빠지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어떤 위험이냐면 being flooded, 즉뭐 침수가 되어지는 위험이야. 그래서 요거 서술형 문장으로 괜찮으니까 잘 외워두고. 자, hey, look at these pictures. 자, 이 사진을 봐라. These islands, 이 섬들은 beautiful, aren't they? 자, 아름답다, 그렇지 않니? 요 부가 의문문은 앞에 비동사가 쓰이면 비동사의 반대, 즉 긍정의 반대, 부정을 쓰고 앞에 주어를 대명사로 이렇게 받아치면 그 부가 의문문 만들 수 있지. 자, yes, they are. 그래, I'd like to visit them someday. 나 방문하고 싶다. 여기서 them이 가리키는 건 these islands가 되겠고, 언젠가 방문하고 싶다. Unfortunately, that may not be possible. 자, 불행하게도 그거는 불가능할 거야. Maybe impossible, 뭐 이렇게도 되겠지만, 하여간 may not be impossible 해서 불가능할 거야. Global warming is causing the sea level to rise, and many famous beaches are already being flooded. 요걸 가지고 내가 만든 문장이긴 하지만, 위에 문장이 여튼 지구온난화가 원인을 일으키고 있어, 즉 야기하고 있어, 해수면이 to rise, 오르도록. 그래서 많은 유명한 해변들이 are already, 이미 비동사 플러스 동사의 ing 하면 진행형, 뭐뭐하고 있는 중인데, be flooded 하니까 이제 잠겨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지금 진행 수동태가 쓰인 거야. 그래서 별표 쳐 있으니까 잘 봐두고. 자, you mean, 자, 너는 의미하니 they'll no longer exist. 자, they,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앞에 이 유명한 해변들 을 의미하겠지, 그치? 해변들이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가 아니다. 즉, exist,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의미하니? 그랬더니, That's right. Look at these islands. 자, 오, 맞아. 봐봐, 이 섬들. These beautiful beaches on the Maldives may be underwater soon. 자, 이 아름다운 해변들이, 몰디브에 있는 아름다운 해변들이 침수가 될 거야. 아니, 뭐야. be 있을 거야, underwater, 물 아래에 있을 거야, 즉 침수가 될 거다라는 말이야. soon, 곧. 자, 그러면서 really, are there any other island countries in the same situation? 자, there is, there are 하면은 뭐뭐가 있다지. 이걸 뒤집어서 있니? 다른 섬 나라들이 있니? The same situation, 같은 상황에 있는 그 다른 섬들 나라가 있니? 그랬더니 Yes, there are. 있어. Tuvalu is also in danger and disappearing. 자, 이 투발루라는 곳도 또한 in danger 하니까 위험에 처해 있다. 뭐? disappearing,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어. 자, in fact, 사실 two out of its nine islands are already underwater. 자, 사실 9개 섬들 중에 2개 섬이 이미 underwater, 침수되어 있는 상태야. 물 아래에 있다, 즉 침수되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없어짐에 대한 표현들을 내가 요렇게 빨간 걸로 요렇게 요고, 그 다음에 요고, 그 다음에 같은 상황 역시 없어짐의 표현이었지. 그
그다음에 요거 그리고 요거 요렇게 없어짐에 대한 표현들이 여러 번 존재하니까 요거 한번 잘 비교하면서 봐둬. 자, that's serious. 심각하네. What'll happen to the people? 자, 무슨 일이 발생할까 사람들에게? 이거 편집 못하는데 큰일 났네. They'll have to move to another country. 자, 그들은 이동해야 할 거야. 아마 다른 나라로 이동해야 할 거야. 그리고 their culture will be lost. 그들의 문화는 lose. 잃어버리다지. 근데 문화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문화가 잃어버려져 지는 거니까 여기 지금 수동태 be lost가 온 거고. That's a sad story. 슬픈 이야기다. 자, once a culture is gone, it cannot be replaced. 자, 일단 문화가 is gone. 사라지면 말이야. 여기 지금 수동태 표현 나왔네 또. 여기 지금 수동태, 수동태, 수동태. 자, 사라지면 it 즉그 문화는 말이야. 대체가 될수 없다. 자, yeah, let's make sure we don't add to the pollution. 자, make sure 한번더 나왔네. 자, 우리 확실히 하자. 좀 반드시 뭐뭐 하자. 즉뭐 하자? 이게 좀 대시 생략되어 있고, 자, 우리가 가중시키지 말자. 뭐 오염을 더 이상 이제 일으키지 말자. 이런 얘기였고, 자, 다음. 자, 여기서는 지금 미세먼지, fine dust 또는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particulate matter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지금 요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 표현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잘 한번 봐도. 자, hi Kate, how about going bicycle in the park? 자, 가는 게 어때? How about 또는 what about 또는 얘는 지금 같이 가자고 하는 것 같으니까 why don't we go bicycle, bicycling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In the park, 공원에 가는 건 어때? 자, I'd love to 가고 싶지만, but 그러나 particulate matter in the air is very high today. 자, 요 미세 matter 여기서는 이 matter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 또는 문제 그리고 동사로는 중요하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물질이라고 쓰였어. 자, 그래서 즉이 공기 중에 있는 미세물질 즉 미세먼지가 매우 하이하대 오늘. Particulate matter, why is that a problem? 자, 미세먼지 왜 그게 문제야? 그랬더니 Particulate matter is extremely small particles floating in the air. 자, 이 미세먼지라는 건 extremely 몹시 작은 particles 입자다. 근데 요 명사인 입자에 대해서 꾸며주고 있는 요 ing는 뭐가 되겠어? 동명사가 아니라 현재분사. 현재분사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지.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입자들이다. 어디에? 공기 중에. 자, is it the deadliest form of air pollution? 자, 그것은 가장 deadliest한 치명적인 형태다. 공기 오염에. Really? Do the particles create any health risks? 자, 이 입자들은 create 만드니 건강 위험을 만드니? 그랬더니 yes, they do. 그래.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건 the particles 입자들을 의미하지. 그래서 they easily go deep into the body and enter the bloodstream. 자, 그 입자들은 쉽게 go 가는데 깊게 간대. 어디로? 그 몸속으로 깊게 들어가. 그리고 enter 어디로 또 들어가냐면 이 혈류로 들어가더라. 자, they can lead to heart attacks, strokes, cancers, and even death. 자, 그 입자들은 이끌 수 있다. 뭐를 이끌 수 있어? 심장마비, 뇌졸중, 암, 그리고 even 심지어 죽음을 이끌 수 있대. 자, wow, I didn't know that. 나 몰랐어. What causes these fine particles? 자, 요건 또 미세먼지를 fine particle이라고 하네. 지금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어. 자, 무엇이 유발하니 미세먼지를? 그랬더니 the major cause is the burning of fossil fuels. By power plant factories and vehicles.
자, 주요 원인들은 말이야. 여기서 cause는 원인이라는 명사로 쓰인 거고, 동사로 쓰인 게 아니라, 자, 이 원인은 뭐뭐이다? 화석연료의 burning, 연소이다. 자, 뭐에 의한? 발전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vehicles 하면, 모든 운송수단들은 다이 vehicle 안에 들어가. 차량이라든지, truck이라든지, 이런 것들. I think we had better not go out today. 자, 내 생각에 우리는 had better 하면 뭐뭐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얘는 had better not go out 하니까 나가지 않는 게 좋겠다, 오늘. Do you know, 너는 아니? Anyway, we can protect ourselves if we have to be outdoors. 자, 너는 알고 있니? 방법을? 근데 어떤 방법? 여기서부터 여기가 이제 이 방법에 대해서 꾸며두고 있지. 그래서 얘는 우선 이 뒷구조는 완전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니 관계부사인 how를 쓸수 있겠는데 이 how 관계부사는 way랑 같이 못 써. 그래서 예를 들면 the place, 그 다음 where, we can play a lot. 자, 우리가 놀수 있는 장소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 지금 선행사하고 관계부사가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 how, the way how 이렇게 못 써. 즉, the way 그 다음에 how를 생략하고 완전한 절을 쓰던지 이렇게 해야 해. 둘중 하나만 쓸수 있어. 여튼 자, 근데 that이 들어가도 괜찮아. 요 that은 무슨 that이겠어? 그럼 동격 대시 되겠지, 그치? 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는 완전한 절을 이끄는 동격 대. 자, 여튼 그래서 방식은 방식인데 어떤 방식을 아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 만약에 우리가 밖에 나가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니? 그랬더니 Make sure you don't stay out long. 너는 반드시 뭐 해야 하더라? Stay out long 하니까 오랫동안 out 밖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Also 또한 wear a particular mask. 자, 그래서 뭐를 써라? 미세먼지 마스크를 써라. I'll remember that. 기억할게. Keep in mind. 명심할게. 이런 거. 자, 다음. Julie, are you doing anything to help save the earth? 자, 너는 하고 있는 중이니? 진행형으로 물어봤고. 자, 뭐를? 그 지구를 구하는 걸 돕기 위해서 말이야. 여기서 한 가지. Help는 준사역 동사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뒤에 동사 원형 또는 모두 나올 수 있냐면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help to save 또는 그냥 help save 이렇게도 같은 표현이야. Well, I started using both sides of the paper when I'm printing on my computer. 자, 내가 사용하기 시작했어. 뭐를? Both sides of the paper 하니까 이 종이의 양면을 사용하기 시작했어. 뭐할 때? 내가 컴퓨터에서 할때 말이야. Good for you. 잘했다. The way I can save a lot of paper every month and it'll help to save trees. 자, 이 방식으로 나는 절약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save가 절약하다 말고 또 구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어. 아니, 바꿔 얘기했네. 구하다 말고 절약하다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자, 종이를 절약할 수 있다. 매달. 그리고 그것은, 즉, 앞문장은, 자, 도와준다. 여기서는 지금 help 다음에 to 부정사 나와 있지? 이런 식으로. 이 save 그냥 써도 되고, 그래서 나무를 구하는데 도울 수 있다. 또는 나무를 절약하는데 도울 수 있다. How about you? 너는 어때? 그랬더니, Well, I've decided to take the stairs instead of the elevator in my apartment building. 자, 나는 결정했어. 뭐, 그 이제 계단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 Instead of 뭐 대신에? Elevator 대신에 말이야. 아파트에서. What floor do you live on? 너몇 층에 사는데? 그랬더니, the eighth floor. 8층에 산대. 아, 그러면서, That's a healthy habit. I think it's important for all of us to do something regularly to go green.
자, 건강한 습관이네. 내 생각에 말이야. 이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 안에 가주어가 들어있고, 여기 진주어가 들어있어. 그러면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인데, 이 진주어에 나와 있는 이 투부정사 행하는 것, 즉 규칙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근데 누가 하는 것? 아, 우리 모두가 하는 것. 해서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넣을 수 있어. 즉 너가 하는 것은 그러면 for you 이렇게 하면 되겠고, 내가 하는 것 그럼 for me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래서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넣어주면 되겠더라. 자, 여튼 우리 모두가 어떤 걸 규칙적으로 한건 중요하다. 자, 뭐 하기 위해서? Go green은, 여기서 green은 친환경적인 이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살다, 그런 의미가 있어. 그래서 그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서 말이야. 자, 다음. Hi, Juhi. What is that? 그게 뭐냐? 그랬더니 It's a poster for my science class presentation. 자, 포스터다. 내 과학 수업 발표를 위한. Let me look at it. 어디 한번 보자. A water footprint. 물 발자국. 우리 그 탄소 발자국 이런 것도 많이 들어봤었지, 그치? 여기서는 지금 물 발자국에 대한 이야기인데, It's the amount of water used to produce food, energy, or any of the other things we use and buy every day. 자, 이 탄소 발자국은 뭐냐? 지금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탄소 발자국의 정의에 대해서 쓰라 그러면 여기를 쓰면 될것 같아. 자, 이 탄소 발자국이라는 건 물의 양이다. The amount of 하면 뭐뭐의 양이야. 자, 근데 양이다. 여기서 used 하면 아까 현재 분사는 형용사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것처럼 이 과거 분사도 명사 앞에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과거 분사야.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물의 양이다. 근데 뭐를 생산하기 위해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물의 양이다. 근데 요 앞에 있는 요 푸드나 에너지나 아니면 다른 물 어떤 것들이 뭐니라고 해서 관계대명사가 요 선행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 것? 우리가 사용하고 사는 매일 사용하고 구입하는 그러한 다른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는 물의 양을 water footprint라고 하는구나. 자, you may not drink, feel, or see this water. 자, but for example, some 10 liters of water were used to make the del and deliver this piece of paper. 자, 너는 마시거나 느끼거나 볼수 없을 거야, 이 물들은. 예를 들면 내가 과자를 먹고 있어. 그러면 과자를 먹고 있으면서 이그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졌던 그런 물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뭐 마시거나 느끼거나 볼 수는 없을 거야.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리터의 물이 비동사 플러스 PP 사용이 된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고 배달하기 위해서 이 종이 한 장을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지금 use에 대해서 얘는 지금 use라는 사용하다라는 동사 원형이 쓰인 거고, 얘는 과거 분사가 쓰인 거고,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의 수동태가 쓰인 거야. 같은 use인데 요거 비교해서 잘 봐둬. Wow, that's hard to believe. 믿기가 어렵다. 종이 한 장인데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 그지? 그래서 the paper cup you're holding needed about 5 liters to be made. 자, 종이컵 하나는, 근데 어떤 종이컵? 여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있겠네. 자, 너가 들고 있는 이 종이컵 하나는 필요했어. about 다음에 숫자 개념 나오면 대략, 그래서 대략 5리터가 필요했다.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게 되기 위해서. 여기서 be made it 수동태가 쓰여야 되고, 수동태 형태의 투부정사가 나온 거고. Really? Well, I don't think I waste water. 자, 그래? 나는 내가 물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I try to turn off the tap while I'm
brushing my teeth, and I keep my showers to less than 10 minutes. Hidden water? Wow. 자, 나는 잠그려고 노력해. 뭐를? 수도꼭지를. 뭐 하는 동안에? 내가 이를 닦는 동안에. 그리고 나는 지킨다. 나의 샤워를 어떻게 지키냐면 10분 then 보다 less, 덜하게 지키더라. 근데 hidden water, 숨겨진 물이 있다고? 와, 이 얘기는 지금 뭐야? 내가 물을 평소에 절약하고 있기는 해. 그래서 나는 물을 절약하는 행동들을 해오고 있지만 hidden water, 즉 야, 요거를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거를 사용을 안 하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거네. 뭔지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된 거야. 요걸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 얘가 막 그 녹일 때 멜트하고 할 때 물이 사용이 된다거나 아니면 얘를 다시 식힐 때 물이 사용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 물 사용이 숨겨진 물 사용이 있어? 오, 그렇구나. 몰랐네. 그냥 그 이야기인 거야. 자, scary isn't it? Potato chips, for instance, have more than 3 times of times the water footprint of potatoes. 자, 무섭다. 그렇지 않니? 자, 감자칩은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three times 하면 이거는 몇 배 몇 배 그 times야. 그래서 세 배 더 가지고 있대. 뭐를? 감자의 물 그 발자국에 세 배 더 많이 가지고 있대. 감자칩은. 그러니까 감자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을 쓰는 것보다 감자칩을 만들 때 물이 세 배가 더 많이 든다. 그인 거고. One small pizza requires 1260 liters. 자, 그 작은 피자는 요구한다. 뭐를? 1260리터의 물을 요구하더라. So it's important to reduce our water footprint by eating less processed food. 자, 그래서 중요하다.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즉, 우리의 그 물 발자국을 줄이는 것은 중요하다. 뭐 함으로써? less 하니까 덜 먹음으로써. 뭐를? 가공된 음식을 덜 먹음으로써. 여기서 processed 하면 PP 형태야. 그래서 가공된 음식. 자, 여기 요거 내가 적어놨구나. 자, we do need to save water. 자, 우리는 물을 절약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기 지금 do가 들어가서 요 동사를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이 동사, 일반 동사를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동사 앞에다가 do를 넣으면 돼. 예를 들면 he likes you.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그는 너를 좋아해. 근데 그는 너를 진짜 좋아해. 그래서 얘를 강조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He, 그 다음에 얘가 주어가 3인칭 단수여서 S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does, 그 다음 동사의 원래 모습 like you. 요렇게. 그지? 과거를 과거 동사를 강조하고 싶을 때 did를 쓰면 되고. 자, 자, 우리는 하여간 물을 절약할 필요 있어. It is not a choice any longer. 자, 그건 선택이 아니야. 더 이상 필수야. 그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그건 더 이상 선택이 아니야. 그랬더니 No, it's not. 그래, 그건 선택이 아니지. It's a must. 그건 필수지. 그래서 선택이 아니지. No, it's not. 요게 의미하는 거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그치? 더 이상 선택이 아니지. 필수지. 물 절약하는 거. 자, 그리고 지훈. How have you been trying to save energy during our Go Green event this week? 자, 어떻게 너는 노력해 왔니? 얘는 지금 현재 완료 진행형이 쓰인 거고, 자, 에너지 절약하는 것을 어떻게 노력해 왔니? 뭐 동안에? 이 Green, 아니 Go Green 이벤트 동안에 말이야, 이번 주에. 자, I haven't played video games on my computer or smartphone this week. 자, 나는 안 했어. 비디오 게임 안 했어. 컴퓨터에서 또는 휴대폰으로 이번 주에. 자, for me, it's how I have started to save electricity. 자, 나에게 있어서 그것은, 즉 앞에 내가 게임 안 했어. 이것은
어떻게 내가 시작했는지이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지, 그치? 자, 근데 요거 아까 이야기했었지. 요 how 말고 how 대신에 the way를 써도 괜찮아. 그래서 it's the way I have started. 이렇게 써도 돼. 자, 여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작했는지이다. 뭐를? To save electricity. 전기 절약하는 것을. 아, 전기 절약하기 위해서. 자, that must be very hard. 정말 must 하니까 어려움이 틀림없어. 즉, 정말 어렵겠다. 자, it is. 맞아. 어려워. The first 3 days were the hardest, but I used the time to help my mom clean the house and did outdoor activities with my brother. 자, 첫 3일은 hardest 하니까 the hardest 가장 힘들었어. 그러나 나는 사용했다. The time 그 시간을 저뭐 하는 데 사용했어? 돕기 위해서 시간을 사용했다. 나의 엄마 청소하는 거, 집 청소하는 것을. 자, 아까 help는 뒤에 동사 원형 또는 to 부정사도 나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to clean도 쓸수 있고. 그리고 did 했다. 야외 활동을 했다. 내 동생과. How are you? 너는 어때? 어땠어? 자, I have walked to school every day this week. 나는 걸어갔다 학교에 매일 이번 주에. I get up half an hour earlier. 나는 일어난다. Half an hour 하면 30분 earlier. 더 일찍 일어난다. 자, is that why you look like you have lost some weight? 자, 이거 있잖아. That's why. 그래서 그게 이유다 또는 그래서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 그게 이유다 또는 그래서 이거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아 그게 너가 살 빠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 그래서 너가 살 빠져 보이는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돼. 자, yes, and it feels great. 응, 그리고 기분도 좋아. I hope we can continue what we have started. 자, 나는 희망한다. 우리가 계속 할수 있기를 희망한다. 무엇을? 이만큼을 하고 해서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지. 그럼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절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봐봐. 명사절은 대표적으로 와절하고 대절이 있는데, 와절은 뒷구조가 불완전해야 되고, 대절은 뒷구조가 완전해야 되는데, 얘는 뒷구조를 봤더니, 우리는 시작 했다 무엇을? 뒷구조가 불완전하네. 그래서 여기 지금 what이 쓰인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한 것을 계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Yes, it's important to keep it up as long as we can. 자, 여기 지금 가주어 나왔고 진주어 나왔고, 그래서 keep it up 계속하는 것은 중요하다. As long as는 뭐뭐하는 한, we can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자, let's go pick up our go green stickers to remind us to use less and save more. 자, 가지러 가자. 이 go green이라고 적혀 있는 스티커를 가지러 가자. 자, 근데 이 스티커는 어떤 스티커?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스티커야. 덜 사용하도록 그리고 save more 더 절약하도록 상기시켜 주는 스티커를 가지러 가자. 여기서 요런 less라든지 아니면 more라든지 요런 거 쓰이는 표현들은 문맥상 여러분이 잘 활용을 아니 예측을 할수 있어야 해. 덜, 더 이런 것들. 자, 다음. Do you want to reduce your impact on the environment by following some simple eco tips? 자, 너는 줄이길 원하니? 너의 환경에 대한 영향력을 말이야. 뭐함으로써? 이 간단한 친환경적인 그런 조언들을 따름으로써 말이야. 자, here is what you should do if you're interested in the going green. 자, 여기에 있다. 뭐가 있다? 얘는 지금 봤더니, 너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자, 만약에 관심 있다면 말이야. 그 going green 하면 이제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GG에 관심 있다면 말이야. The first one is think green. 자, 첫 번째는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것은 so think about how to protect the environment with the three R's. 자, 생각해라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고, 자, how to protect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라. 환경을 뭐와 함께? 이 three R's와 함께. 이 three R's는 뭐냐면 reduce, reuse, recycle 이거를 의미해. 그래서 you should think about how to reduce, reuse, and recycle items. 자, 너는 생각해야 한다. 뭐에 대해서? 자, 어떻게 줄일지, 그 다음에 어떻게 재사용할지, 그 다음 어떻게 재활용할지, 물건들을. 자, reduce. 그래서 요 지금 하나하나씩 나오고 있어. reduce가 나왔지, 여기에. 그 다음에 또 reuse가 어디 나왔니? 몰라. 하여간 줄여라. Your usage of items. 자, 너의 물건의 사용을 우선 줄여라. And after using an item once, think about reusing or recycling it. 아, 여기 나와 있네. 그리고 뭐한 후에, 사용한 후에 한 아이템을 once. 이제 한번 물건을 사용한 후에 think, 생각해라. 뭐에 대해서? 재사용하고 재활용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자, 다음. The second one is act green. 자, 친환경적으로 행동하기. 자, 두 번째는 자, thinking green leads to acting green. 자, 친환경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끈다. 뭐를? 친환경적으로 행동하는 걸 이끌더라. 자, tell your friends the importance of going green. 자, 말해라 너의 친구들에게 뭐이 친환경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importance, 중요성을 이야기해라. 자, get involved in community programs and share different ways to save the planet. 자, get involved in 하면 뭐뭐에 참여하다지? 그래서 참여해라. 그 지역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리고 공유해라. 여러 방식들을. 어떤 방식?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요 명사에 대해서 꾸며주고 있지? 그래서 지구를 구할 방식을. The third one is eat green. 자, 이세 번째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먹긴데, the choices we make about what we eat each day really can have some major environmental result. 자, 이 선택들은 말이야. 근데 어떤 선택이냐면 we make 우리가 내리는 이 선택들은 뭐에 대해서 지금 요 왓절이 요 전치사 다음에 요 왓절이 올 수도 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것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우리의 선택은 really 진짜 가질 수 있다, 중요한 환경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포장을 많이 한 그런 음식만 먹는다면 그러면 포장지 그게 이제 많이 나갈 거 아니니.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에서 해 먹고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환경적인 결과가 달라지더라. 자, it's easy to forget about the energy, water, chemicals, and efforts used to produce everyday food items. 자, 가지진주가 나와서 이 에너지라든지 물이라든지 아니면 화학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노력들에 대해서 잊기는 쉽더라. 까먹기는 쉽더라. 자, 여기서 노력은 노력인데 어떤 노력이냐면 사용되어지는 노력이야. 뭐 하기 위해서? 생산하기 위해서. 뭐를? 그 음식들, 아이템들 있잖아. 그걸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이러한 그 노력들이라든지 이런 물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잊어버리기가 쉬워. 근데 no action is too small. 자, 얘는 행동이 너무 작은 건 아니야.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소한 행동이라는 건 없어.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또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 나부터 실천하자. 왜나 하나쯤이야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나부터 작은 거 하나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큰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작은 행동부터 시작해라. 이 의미인 거야, 얘는. 그래서 it's one of us can make a difference. 자, 이 우리 각자가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즉 변화를 만들 수 있다. Why not start today? 자, 시작해 보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조금만 더 버티자. 이제 두 지문 남은 것 같아. 자, this chart shows us the amount of CO2 discharged by sectors in the world. 자, 이 차트는 보여준다 우리에게 뭐를? 이산화탄소의 양을. 근데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인데 discharge 하면 방출하단데 이 이산화탄소를 방출되는 거니까 이 과거 분사 형태로 온 거야. 형용사 아까 이야기했었지? 그래서 세계의 sectors 이제 많은 분야들에 의해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보여주더라. 차트가 이제 차트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according to what the housing sector produces the least amount of CO2, which is only 6% of the total. 자, 이 주거 분야는 만든다. 가장 적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만든다. 자, 근데 요 지금 위치가 주격 관계대명사가 이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지. 총 6% 정도 만든대. 그러니까 가장 적은 양이 6%구나. The individual, industrial sector produces exactly 3 times more CO2 than the housing sector does. So, which is a little less than the transportation sector. 자, 오, 여기는 지금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네. 산업 분야는 만든다. 정확하게 세 배 더 많은 CO2를 만든다. 자, 뭐보다 세 배 더? 이 주거 분야가 does, produces를 대신 쓴 대동사야. 즉, 주거 분야가 만드는 것보다 정확하게 세 배. 즉, 아까 주거가 6%였으니까 산업 분야는 18%겠구나. 자, 근데 which, 이 앞문장은 자, 즉, 이 앞문장에 있는 건 산업 분야가 18%의 CO2를 만들어내더라. 그 얘기인 거잖아. 근데 이 앞문장은 a little less, 조금 적다. 뭐보다 더 적다? 이 교통 분야보다 더 적다. 그러면 교통 분야보다 더 적은 거니까, 즉, 교통 분야가 가장 많이 배출하고, 그 다음에 산업 분야, 그 다음에 주거 분야, 이 순이 되겠네. 이거 그래서 일치불일치 문제 괜찮아. 자, however, the greatest amount of CO2, 그러는 거 보니까 가장 양이 많은 CO2는 그러면 교통 분야가 아니었나 봐. 하나가 더 있나 봐. Which is 41% of the total is produced by the electric power sector. 자, 문장 도중에 이렇게 콤마가 나오면 보충 설명이야. 즉, 가장 많은 양은 is produced, 만들어진다. 뭐에 의해서? 전기발전 분야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근데 콤마 보충 설명. 대략 얼마? 총 41%. 자, so make sure you don't overuse of waste electricity in your daily life. 자, 반드시 뭐 해라? 과사용하거나 아니면 낭비하지 마라 전기를 일상생활에서. 자,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다. 두 개가 있었네. 자, what are you working on? 자, 너는 work on 하면 어떤 작업에 착수하다거든. 근데 얘는 지금 비동사 플러스 동사에 ing가 들어가 있으니까 진행형이네. 그래서 뭐 작업 중이야? 그랬더니 I'm drawing the poster for our school campaign to stop global warming. 자, 나는 그리고 있는 중이야 포스터를 학교 캠페인을 위한.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Any ideas about the design? 자, 디자인에 대한 any ideas? 어떤 의견 있니? 그랬더니 I guess it's very important to motivate students to do something. 자, 내가 추측하건대 또는 내가 생각하건대 자, 중요해. 뭐가 중요해? 학생들을 동기부여하는 것은 중요하더라. 진주어. 뭔가를 하도록. So you should stress an action for students to take. 자,
우선 너는 강조해야 해. 여기서 스트레스 강조하다라는 동사로 쓰인 거고 행동을 강조해야 해. 근데 take action 하면 조치를 취하다 또는 행동을 취하다거든. 그래서 취할 행동을 강조해야 해. 근데 누가 아까 to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둘수 있다라고 했지. for 플러스 목적격으로. 그래서 학생들 이 취할 행동에 강조해야 해. Right. How about plant more trees? 자, 나무를 심어라는 어떨까? 그랬더니 that's good. 좋아. Are you going to write it here under the tree? 자, 너는 쓸 예정이니 그것을 즉 나무 심어라 이거 쓸 예정이니 이 나무 아래에 그러니까 어떤 포스터가 있는데 이 포스터 요 포스터에 그 나무 그림이 있는데 나무 그림 아래에 이렇게 쓸 예정이니 그랬더니 yes I was about to do that. 나막 그렇게 하려 했다. 그래서 be about는 막 뭐뭐 하려 하다거든. 얘 지금 그래서 나무 아래 쓴 거야 안쓴 거야? 아직 안쓴 거야. 막 이제 하려 한 거지 아직 안한 거야. Well, I think it's better to write it above the tree. 자, 내 생각에 나무 위에다가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It'll draw people's attention more there. 자, 그것이 사람의 그 관심을 more 더끌것 같거든. 자, 그래서 okay, I agree with you. 잠깐만. 그것을 나무 위에 쓰는 거 어때? 그것이 사람의 그 관심을 더끌것 같다. There, 거기가 더 관심을 끌것 같다. 그것이 그래. 얘가 의미하는 게 맞나 보다. 근데 거기가 더 관심을 끌것 같아. 거기가 의미하는 건 above the tree가 될 테고 맞는 것 같아. 자, okay, I agree with you. 동의해. Finally, write the words. Take action now. Under the tree in capital letters. 자, 써라 말을 실천해라 이 말을 어디에 나무 아래에다가 capital letters 하면 이제 이게 대문자야. 진짜 마지막. 맞아 완전 마지막. 자, look at this light pollution map. 자, light pollution 하면 빛 공해거든. 또는 뭐 조명 공해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이 지도를 봐라. Artificial light is actually a kind of pollution. 자, 인공 조명은 실제로 인공 빛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실제로 공해의 한 종류이다. Really, I think lights at night are beautiful. 자, 내 생각에 밤에 이렇게 라이트 불빛들은 아름다운데. Well, light pollutes the environment and causes many problems. 자, 이 조명은 말이야, 불빛은 오염시킨다, 환경을, 그리고 야기한다, 많은 문제점들을.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birds migrating at night can lose their way when there is artificial light because they cannot use the moon and stars as guides. 자, 새들은, 근데, 이주하는, 이동하는 새들은, 얘는 지금 현재 분사가 되는 거고, 자, 잃을 수 있다. 그들의 길을. 뭐할 때? 인공 조명이 있을 때. 왜냐하면 그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달과 별을 지표로서, 가이드로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In addition, 게다가 baby turtles born on land are confused when they try to find their way to the sea and often get killed. 게다가 또그 새끼 거북이들은 근데 거북이가 나타가 아니라 나져진 것, 즉 태어나진 거니까 여기서도 얘는 지금 PP 형태에 쓰인 거고 요거 지금 얘는 현재 분사 형태가 쓰인 거고 얘는 과거 분사 형태가 쓰인 거 별표 쳐서 잘 봐두고 즉 땅에서 태어난 이 거북이들은 혼란스러워 뭐할때 그들의 길을 찾을 때 바다로 가는 길을 찾을 때 그리고 종종 get killed,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자, artificial light also affect the growth and flowering of plants. 인공 조명은 또한 영향을 끼치는데 이 plants, 식물의 growth, 어떤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flowering,
개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끼치더라. 하면서 자 거의 다 왔다. 자, that's terrible. 끔찍하다. Does too much light affect human health? 자, 열나 많은 조명이 영향을 끼치니 인간 건강에? 그랬더니 of course, 물론 it can lead to sleep disorders, headaches, and even cancer. 자, 이 열나 지나친 조명은 이끌 수 있다. 수면 장애, 그리고 두통, 그리고 심지어 암도 이끌 수 있다. 자,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the threat of light pollution continues to grow. 자, 그리고 가주진주가 나와서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뭘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 빛의 threat, 위협이, 빛 공해의 위협이 계속 grow, 증가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is there any way to reduce light pollution? 자, 그래서 빛 공해를 줄일 그런 방법이 있니? 그때 there is, 있지. 자, it can be reduced by making sure to use lights only when and where they are needed. 자, 빛 공해는 말이야. 즉,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light pollution이고, 줄여져 질수 있어. 수동태. by, ing, 뭐뭐함으로써. make sure 하면 반드시 뭐뭐하다. 반드시 사용함으로써 줄여져 질수 있어. 조명을 오직 의문사 주어 동사,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온 거야. 그래서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건또 라이트, 요 조명들인 거고, 즉 조명들이 필요가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 지금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가 온 거고, 그래서 조명들이 필요가 되어지는 장소라든지 때에만 조명들을 반드시 사용함으로써 빛 공해가 줄여져 질수 있더라 이 얘기였네. 자, 요 마지막 문장 서술형 문장으로 괜찮을 것 같으니까 요거 별표 치고 꼭 외워두십시오. 자, 오랫동안 고생했네. 자, 고생했다.